패스? 왜? 그렇죠. 이 패스는 협동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플레이를 유도할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일부러 드리블 하게 되면 4명이 시샘을 하게 돼요. 슛도 안 하고 에브리온 패스 왼발이 거의 플러스거든요. 근데 스피드가 있어요. 스피드가 뭐냐면 패스를 하지만 그 선수들이 하는 패스는 언제나 한 타임이 빨라요. 그러면 언제나 패스가 이렇게 뛰어서 나가는 거죠. 다른 선수는 한 타임이 빠르죠. 강화도 패스라든 체스 패스라든. 근데 일단 패스는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. 알았죠? 이게 처음 스피드를 끊어서 총알처럼 날아가야 저희 팀 선수한테 전달돼서 좋은 슛을 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이런 거는 협력 수비가 많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선수가 큰 선수고 제가 작은 선수. 그 다음에